회사에서는 제일 큰 형님인데요. 막내가 됩니다, 제가. 그리고 시작할 때고 하지만 이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막내 새내기 중국 강동입니다. 오늘 유전스쿨 소감을 하다고 제가 4월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소감을 줄 때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제 고민하고 기대하고 왔는데요. 그래도 제가 현재 나를 소개하는 짧은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됐고요. 훌륭하신 대표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CBMC에 오고 디전스쿨을 다녀오고 현재 나가 제가 있는 이번 시절을 얘기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양제를 오게 된 계기는 이영필 사장님께서 섬기고 계셔가지고 제가 나오게 됐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시장적으로 사업적으로 해서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한 1년을 참조하게 됐는데 솔직히 사업적으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거를 깨부셔 주시더라고요. 대신 저한테 주신 게 많은 선배님을 통해서 저에게 오히려 돈독한 시선을 가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도구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떤 고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 사업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이름도 저희 목사님이 지어주셨어요. 레마라고 해서 지어주셨는데 기독교 기업이라는 색깔을 못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업장과 그냥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하는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기업을 하고 레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는데 그냥 12시 아침에 조차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림을 들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뒤에 가두기가 있는 상태에서 비전스쿨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가게 된 계기는 저도 그다음부터 갑자기 총무를 맡게 돼가지고요. 제가 뭘 해야 될까? 연합회 총무로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정확히 이제 CBMC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런 상태인데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직책을 주셨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때마침 가까운 곳에 89기 비전스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와이프하고 그리고 저희 지회 다른 대표님들하고 같이 참석하게 됐고요. 그 계기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제가 비전스쿨을 가서 행동이 바뀌진 않았어요. 솔직히 바뀌지 않은데 이 가슴 속에 조그만 거 하나를 딱 확고한 믿음과 계획을 주시더라고요. 다녀와서 행동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전에 저와 현재 저와 다른 건 없었는데 확고한 믿음을 주시니까 확고한 믿음과 계획을 주심으로써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소감을 한번 해봐라 하시는데 두렵고 떨렸어요. 솔직히 어디 나가서 나서지도 못했고요. 막내를 태어나가지고 나서는 것도 너무 싫어했어요. 이렇게 마이크 드는 것조차도 너무 싫어했는데 그냥 한마디가 딱 하게 되고 네 알겠습니다 하게 됐어요. 이 마음이 주더라고요. 하나님 이게라면 망설이지 말고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확고한 믿음을 주셨고요. 한 가지 또 계획을 주신 게 뭐냐면 제가 일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과 이 일을 해나갈 때 레마라는 회사를 운영해 나갈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니 그 계획대로 젊고 패기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노력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니까 저는 그냥 노력만 할 뿐이다 이런 마음을 비전스쿨을 다녀오게 되면서 주게 되셨습니다. 뭐 저보다
대단하신 이렇게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소감을 한다는 게 되게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이라면 예스 하는 그런 위치는 앞에서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보다도 오히려 오늘은 이번에 다녀오신 그 김현성 사장님이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부족한 저에게 이 자리를 또 있게 해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